네, 글로벌 뉴스 네 가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반등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특히나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3% 이상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요. 유동성의 힘으로 오르는 시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역시나 간밤 증시는 저가 매수가 크게 들어왔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도 마찬가지로 저가 매수가 크게 들어온 상황인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고객들이 지난주에 67억 달러의 주식을 매입했다라면서 11개 업종 중에서 8개 업종을 매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매입 규모가 주간 기준으로 했을 때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저가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의 초점은 이제 인플레이션의 데이터로 옮겨갈 것이다라는 이야기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된 주가 흐름 계속해서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이 이제 자율 주행 사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관련 자회사가 IPO를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자회사인 모빌아이에 대한 IPO를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모빌아이라는 기업은요, 2017년에 인수한 이스라엘의 자율 주행 기업입니다. CEO는 직접 나와서 모빌아이의 매출이 2021년 대비해서 40% 넘게 성장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주가가 3% 가깝게 뛰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 뉴스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모건 스탠리 측에서 애플의 신제품 출시 기대감이 있다라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간밤 증시에서는 3% 넘게 뛰면서 170달러 선 위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 목표 주가를 200달러 선까지 올려잡았습니다. 일단 AR 안경은 2022년까지 출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밝혔고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자율주행차가 2025년까지 출시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 우리 증시에서도 애플카 관련 수혜주들 오늘 종목 그램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테슬라 관련 뉴스인데요. UBS 측에서 테슬라의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725달러 선에서 1000달러 선까지 올려잡았습니다. 2022년에는 테슬라에 근접할 만한 경쟁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2022년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를 140만 대 이상 판매를 할 것인데 총 마진율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가장 수익성이 있는 자동차 제조업체가 될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까지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뉴스 살펴보고 왔습니다.